응용하기 다섯 번째, 다이아몬드 패턴 연필꽂이 만들기입니다. 그 전에 다은쌤은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여러분의 패턴을 가진 연필꽂이를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D를 활용해서 다이아몬드 패턴의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꽂이의 가장 큰 뼈대가 되는 통은 이 육각형의 폴리곤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이 도형을 안쪽을 파줄 건데요.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Shift와 Alt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홀 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안쪽 도형으로 파고 이제 연필을 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위로 구멍을 뻥 뚫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서 그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 비어진 모양의 통이 만들어졌죠. 물론 이렇게도 연필꽂이를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 예쁜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상자를 가져와서 다이아몬드 먼저 만들어 봅시다. 회전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옆에를 모양을 이렇게 찌그려서 다이아몬드를 만들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얘는 회전해서 이렇게 바닥에 붙이는 건 도형 선택하고 D 누르면 기준 바닥에 붙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서 뚫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길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다이아몬드. 네. 그래서 이거를요, 구멍 도형으로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역시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회전을 해서 패턴을 하나 만들어야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눌러서 원형 회전으로 만들어진 이 도형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려고 합니다. 그룹을 만들어줘서요,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 바닥서부터 뚫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을 자,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뚫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정렬을 한번 해줄게요. 가운데 정렬. 자, 네. 그러면 이렇게 벽이 다이아몬드로 뚫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에도 같은 패턴을 채우기 위해서 구멍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D를 누르고 높이를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 지금 점들이 선택되어 있는 점들이 풀리면 안 돼요. 자, 조심스럽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회전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패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도 옆으로 조금씩 빗겨나가면서 지그재그처럼 마치 다이아몬드가 뚫린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모양이 다이아몬드처럼 뚫린 연필꽂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양을 다이아몬드로 한 이유는요, 3D 프린터, 특히 FDM에서 이 다이아몬드 같은 형상은요, 서포터가 없이도 아래서부터 위로 층층층 잘 만들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연필꽂이를 만들었나요?